안녕하십니까. 작년 한 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했지만 인천의 송도는 청약률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인천 다른 세상이라는 송도. 인기의 비결은 바로 국제도시라는 명성이었습니다. 쫓겨났던 위원장이 돌아왔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야기입니다. 현 위원장과 돌아온 위원장, 한 지붕 아래 두 위원장 사태를 취재했습니다. 두 위원장 체제라는 상황을 맞이한 한국문화예술위 직원들은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토로하며 두 위원장 체제에 대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또 문화예술 분야의 관계자들은 예술위의 파행이 문화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최근 두 위원장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건 어떤 일로까지 오셨습니까? 어떤 일은 뭐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문화에서 결정된 사항을 남에 통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화부에서 지시를 받았어요. 아, 우리 위원회 차원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예. 그럼 저희들도 나름대로 알아본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4천억대 문화예술 기금을 운용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유지하기 힘든 비영리 순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입니다. 2005년 문예진흥원에서 지금의 위원회로 탈바꿈했습니다. 김정헌 위원장은 2007년 예술위의 2대 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듬해 유인촌 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 사람들이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자리를 그냥 비켜주는 게 저는 마음이 편트라요. 표적 사정이란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화부 산하 기관장 10여 명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김 위원장은 끝까지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운용기금의 사용 규정 위반으로 해임됐습니다. 국회에서는 김 위원장의 해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장을 해임하면서 무엇 때문에 해임했다는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본인한테 소명의 기회를 줬나요? 그것도 한번 확인만 하고. 소명의 기회는 없었습니다. 아, 소명의 기회 없었죠. 김 위원장은 해임의 절차와 사유가 모두 부당하다고 문화부를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문화부가 김정헌 위원장에게 한 해임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하고 또 지난달에는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문화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사법부의 1차적인 판단은 존중하면서도 또 우리로서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항고와 항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위원장 체제의 또 다른 주인공, 오광수 현 위원장. 그는 취재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습니다. 예, 뭐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두 위원장 체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간단한 뭐 소회나 이런 걸 좀 밝히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은. 예.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위원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아니 너무 착잡해가지고. 예. 뭐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예. 좀 괴롭고. 예. 아니 뭐 그 이전에 그 사람이 연기한 자체라는 것 저는 뭐 성립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출근길에 김정헌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오늘 뭐 나와서 업무 보고도 받고 그러려고 했는데. 예. 아마 업무 보고니 뭐 이런 걸 다 거부할 작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요? 아, 지금 일단 하여튼 저쪽 저 공관 쪽으로 내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 이장섭 감사는 김 위원장 해임 전부터 함께했던 직원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냥 또 자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나서야죠. 나중에 만나니까 그래서 여기서 저 글 쓰고 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 어떻게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본관 옆 건물에 마련한 김정헌 위원장의 임시 집무실. 오전에 본관에 들러 업무 지시를 내렸지만 그의 사무실에 업무 보고를 올리는 직원은 없었습니다.
반나절이 지나서야 업무 지시에 대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김 위원장의 지시에는 따를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뭐 고립무원 뭐 왕따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여튼 업무 권한이 없다 그러는데 그건 그 사람들 해석이고, 나는 가능하면은 매일로 업무 지시를 하려고 그래요. 법조계 일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김 위원의 업무 권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법조계에서도 그 위원장의 지위 회복하고 또 권한 행사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그 위원장은 정당한 그 법 절차에서 선임되었고 또 정당한 권한 행사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위와 권한을 분리해서 사실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법률적으로 볼 때는 다소 무리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위와 권한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번에 소송 제기한 것은 권한에 대한, 직위에 대한 소송이라면 따로 뭐 권한을 회복하기 위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를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을 뭐 일반적인 우리 법조인의 시각에서는 다소 상식과 좀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어제 오후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전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김 위원장의 직위와 권한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 위원장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권한을 뭐 한 분한테 이렇게 주겠다 이런 저기 회의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그건 뭐 저 회의도 나한테 제가도 안 받은 회의라 저 효력이 없고 무효인데다가 그런 결정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러면 법원 판결을 뒤엎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결정이 있을 수가 없죠. 회의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한 시간이 지났을 무렵 김 위원장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위원 중 한 사람인 유진룡 위원이 다급하게 김 위원장을 뒤따랐습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결정을 단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봐야 되겠어요. 나오는 건 뭐 거의 출근하는 것 같은데. 2008년 11월 14일 날 그 청원서를 냈잖아요. 왜? 청원서. 해임 청원서를 냈는데 그런 위원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그 부당한 해임의 발단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6명이 거기다 사인하고 여기 내가 보여주고 이렇게 됐는데 내가 무슨 지금 이 판국에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한 걸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자꾸 막 그러냐. 정작 발표는 저기서 하는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어떤 결정 내리셨습니까? 저기 발표는 같은데 어떤 발표는 그게 다시 회의를 마친 오 위원장의 표정은 밝아 보였습니다. 참석위원 전원의 의결로 오광수 위원장이 기관 대표권을 포함해 업무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도록 결정하였다. 위원들은 오광수 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동반 사퇴하시면 그러면 왜 자리를 보세요? 그러니까 권한 안 주고 그냥 뭐 월급만 준다는 걸 보면 되는 건가요? 발표는 되니까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 예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 가지라도 말씀해 주실 수 없으세요? 김 위원장의 권한과 구체적인 예우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문화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위원회 자체가 독립적인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기관인데 문화부가 뭐 이래라 이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건 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현재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걸 지켜봐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해결책이 모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두 명의 위원장 사태를 만든 책임이 유인촌 장관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내 상대는 저 오광수 위원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윤인천 장관이 하여튼 뭐 공개 사과하고 하여튼 퇴진할 때까지 뭐 난 지켜볼 테고. PD수첩은 유인촌 장관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대변인을 통해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건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진짜 진정성 있는 어떤 대화가 필요하다면 뭐 굳이 그걸 피할 그런 뭐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현재 문화예술위의 두 위원장 사태는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누구도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는 9월 6일까지가 임기인 김정헌 위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법원이 결정한 대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두 위원장 체제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 개발 중인 곳입니다. 해외 자본이 투자를 하고 다국적 기업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작년에 1단계 개발을 마친 인천의 송도 국제도시. 그 빛과 그림자를 김재영 PD가 취재했습니다. 2003년 인천의 송도, 청라, 영종 지역이 인천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여의도의 26배에 달하는 광활한 땅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특별 지역으로 개발되는 것이다. 인천광역시는 이른바 스타급 경제특구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국내 유명 대학의 캠퍼스가 속속 입주를 약속했고 국제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초고층 빌딩은 공사를 시작했다.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학교와 병원이 들어서고 각종 규제와 세금 제도에서 예외를 인정해 외국 기업이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곳. 그 가운데 송도는 첨단 국제도시를 목표로 인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가장 먼저 개발이 이루어졌다. 싱가포르나 홍콩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국제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아이페이지가 세계 경제의 중심축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국제도시의 청사진이 발표되고 이번 개발 호재는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당시 한 오피스텔은 4,800대 1의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광풍이 불었다. 명품 국제도시를 뭐 맺는다 그래서 여기에 그 입성을 하기 위해서 인천 시민들은 맨날 며칠 국리를 짜고 줄을 서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당첨되면은 완전히 로또 당첨된 걸로 하고. 장밋빛 구상이 발표된 지 7년. 세계적인 첨단 국제도시를 만들겠다는 인천의 야심찬 계획은 순항 중일까. 송도 국제도시는 부동산 시장에 이른바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국내 대학 캠퍼스들의 입주 소식은 분양자들의 구미를 더욱 당기게 했다. 앞으로 세계적인 병원도 오고 또 연대라든지 인천대, 인하대 이런 거 전부 송도로 오기 때문에 적극적인 면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보잖아요. 송도의 캠퍼스 타운에는 국내 유수 대학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그 가운데 인천대학교는 지난 8월 가장 먼저 송도에 자리를 잡았다. 구도심에 있던 인천대 캠퍼스가 송도로 빠져나간 것이다.
캠퍼스 이전은 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인천의 옛 이름 제물포. 인천대 캠퍼스를 중심으로 구도심에선 꽤 번화했던 곳이었다. 지난 여름 인천대가 떠나고 활기에 찼던 상권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400여 개의 상가 가운데 영업을 하는 곳은 겨우 20%, 그나마 절반도 개점 휴업 상태다. 다 새 들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입자들이 하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그냥 새는 주고 그냥 문은 안 열고 있어요. 그 장사를 안 하시는 거지. 일당 다니면서 여기 집세 물고 있어요. 아직 영업을 하고 있는 한 분식점을 찾았다. 인천대학교가 송도로 옮긴 다음에 장사 어떻게 잘 되세요? 어우, 잘 되는 게 뭐야? 죽을 지경이야 지금. 아주 큰일 나죠. 없어요. 못해. 장사가? 예. 아니 이렇게 대책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인천대학교 가면 여기도 어떻게 재개발을 주든지 말든지 해야지. 어떻게 있는 오리지널을 싹 빼가고 가고 이거 어떡하는 거야. 월세 20만 원. 이 작은 식당도 문 닫을 날이 머지않아 보였다. 학생 상대했죠. 학생도. 지금은요? 지금 학생 상대고 학생을 봐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보다시피 하나도 없어요. 예. 어제도 8천 원 팔고 갔어 집에. 7천 명의 학생들과 200여 명의 교직원. 그들이 떠난 빈자리는 컸다. 주변 상점들은 최근 매출이 80% 이상 감소하며 캠퍼스 이전의 여파를 실감하고 있었다. 혀도 못 판다고. 상에서. 상에서? 네. 생맥주를? 네. 이게 지금 저 뭐야. 나가지고 거품을 빼내야 되는데 한번 냄새나 맡아보세요. 네. 완전 하겠어요. 네. 오픈을 하면은 1개월 이내, 15일 이내에 이게 소비를 해야 되거든. 근데 다른 곳은 15일 넘으면 그냥 쉬어서 못 팔아요. 학생 있을 적에는 일주일이면 한 10통 정도 팔았죠. 대학가와 전철역을 사이에 둔 황금 역세권. 학생들이 떠나자 이곳은 급속히 슬럼화되고 있다. 인천대 송도 이전 이후 시의 제물포 역세권 재개발 계획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무산된 상태. 상인들은 그곳을 떠나기 시작했다. 건물 전체가 통째로 빈 곳이 수두룩했다. 15년 동안 학교 앞에서 호프집을 운영한 김 씨.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밀린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보증금은 모두 잃은 지 오래. 알고 그러는데 일부러 안 주는 줄 아는데 쌀 끼니도 없어요 지금. 남은 것은 빚뿐이다. 이사 비용이 없어 나가지도 남지도 못하는 상황. 송도 가서 다 때려부시고 싶다고요. 심정이 갖다 불사 지르고 싶고 밤에 잠을 자면요. 집을 열몇 채도 더졌다 헐었다 그래요. 잠을 못 자요. 생각이 많아서. 그분들만을 위한 따로 새로운 대책은 없어요. 그 상가분들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들만을 위한 대책을 세운 건 없고 제물포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 검토하거나 주민들이 요청해 오시는 거. 수천 명의 학생들이 북적이던 곳. 송도 국제도시의 청사진은 이 상권엔 커다란 타격이었다. 부도심의 자원은 유출되고 부도심의 공동안에 심해지고 송도가 인천의 희망이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송도가 인천의 부도심에 있는 많은 자원을 빨아들이는 블록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송도로 몰려들고 있다. 올해도 청약 불패 신화를 이어가며 분양시장 열기의 중심에 선 송도.
송도 국제도시는 중국, 일본을 연결하는 동북아 허브 도시를 지향한다. 비즈니스 뉴메카로급 부상하는 송도. 그 핵심은 그 중심에 아시아의 맨하튼이 될 국제 업무 단지가 있다. 세계 최대 시장. 동북아시아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송도 국제 도시는 2020년까지 글로벌 기업 300개, 외국인 학교 20개 유치, 관광객 2천만 명에 일자리 30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비즈니스가 꿈꾸는 내일. 대한민국에선 바로 지금 펼쳐집니다. 고분양가 논란 속에서도 예비 입주자들은 송도 국제도시의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송도의 랜드마크, 국제 업무지구 중심에 들어선 최대 규모의 주상복합단지. 당신의 기준은 국내입니까? 세계입니까? 라는 광고 카피로 분양 당시 이곳의 상가는 국제 업무단지 최적의 입지를 내세우며 최고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굉장했어요. 그 삼성 그 코엑스물 뭐 그 저 손전할 때 이 배우 세력이 15,000 세대인데 15,000 세대가 850단을 백화점, 컨벤션 센터, 또 아시아 트레이드 타워, 쇼핑몰 있는데. 그런데 지어진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상가의 대부분은 비어 있었다. 다 비어 있습니다, 지금.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많은 유동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 상가들은 임대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 열 수가 없죠. 지금 뭐 사람들이 와야 열고 뭐 여기에 결국은 장사는 결국은 사람들의 유동 인구가 많아야 되는 게 장사인데. 국제도시, 그 가운데 국제 업무 단지의 중심에 들어선 번듯한 상가들이 공실인 이유는 무엇일까? 인천시는 국제 업무 단지 개발을 미국계 개발 회사에 맡겼다. 이들의 외자 유치 계획은 2014년까지 36억 달러. 현재 외자 유치 규모는 1% 수준인 3,300만 달러. 외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도 아니고 인천에서 새로 이제 땅을 만든 갯벌인데 투자를 유치를 한다는 건 그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는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올해부터가 이제 외자 유치예요. 그래서 올해를 저희가 외자 유치의 원년으로 삼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뭐 조만간에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있어요. 큰 외자 유치를 저희가 발표할 게 있으니까 좀만 더 지켜봐 주세요.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 외국인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비즈니스에 종사하시는 분? 아, 비즈니스에 종사 분들은 그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우리가 회사 대표나 파견되어 있는 분들을 대략 보면은 한 30명 정도가. 외자 유치가 되지 않으면서 계획된 사업들이 중단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계약자들의 피해로 돌아간다. 펜스만 쳐놨어요. 지하통로 입구에서 요 컨벤션 옆으로 해서 아시아 트레이드라서 쇼핑몰로 해가지고 역사까지 연결돼 백화점 옆으로 해서 연결되는 지하통로가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어요. 지하에 명문샵, 무빙워크, 지하통로 이게 다 이렇게 돼 있으면. 당초에 계획돼 있었던 지하통로 옆 상가가 사라진 것. 이 통로를 통해 지하철 역사와 호텔, 백화점을 잇는 거대한 지하 상가가 계획돼 있었다. 수많은 유동 인구가 모일 것으로 예상해 상인들은 큰 기대를 가졌다. 지금 계획은 무산됐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써 있어요, 이렇게. 컨벤션 동부와 구역센터 지하 통로 이렇게 해서 이쪽에 입구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뭐 폐쇄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개통될지도 미지수예요. 저희가 외자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외자를 투자하시겠다는 분이 일정 저희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좀 적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의사를 표명해 왔고 65층의 지하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65층이라고 하는 그 외관은 나름대로 랜드마크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을 줄일 수는 없고 그럼 다만 그럼 지하를 좀
줄여서라도 다시 말해 투자 금액을 좀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방편을 찾아서 그분 그 투자를 유치하자 그런 관점에서 지하층을 줄이다 보니까 당연히 법정 시설인 주차장은 들어가게 되고 다만 이제 상가 일부층이 이제 그거로 이제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 차와 차 사이에 계획이 무산된 건 외자 유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였다. 분양자들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5억이 넘었네요. 이게. 5억 1,600이죠. 엄청 비싸. 은행에서 우리가 30%는 은행의 중자를 받은 거예요. 전체 분양금액이? 분양금액이 1억짜리면 3천만 원 은행의 중자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가게 활성화도 안 되면서 4월달부터 우리가 이자를 내고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300만 원씩 이자를 내고 있어요. 매월. 그러니까 이게 소득도 없이 이자만 내고 있잖아요. 은행의 중자 받은 거. 임대가 안 되니 세를 받을 수 없고 집이 아니니 살림을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는 막심했다. 송도 국제 업무지구 내 상가들은 대부분 공실 상태. 여기 상가 거의 뭐 한 70% 정도는 공실이라고 봐요. 송도 지역에서만 이제 약 350%가 그 적정 상가 공급 350%가 과잉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현재 송도 국제도시 내 상업시설의 면적은 적정 수준보다 3.5배가량으로 과잉 공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려한 미래를 약속하며 사람들을 불러들였던 송도 국제도시의 상가들. 이 상권이 언제쯤 활발해질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반갑습니다. 안상수 인천시장을 직접 만나 송도 국제도시의 현안에 대해 물어봤다. 상하이는 한 30년 됐고 두바이는 20년입니다. 근데 우리는 불과 사실 6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속도가 어떻게 보면 거기다 빠르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실제로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너무 과잉 공급이 돼서 그렇습니다. 분양받으신 분들이 억울해하는 경우.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좋은 지적이고 우리는 주 타겟이 국내가 아니라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거든요. 관광객이거나 컨벤션에 참여하거나 쇼핑을 하는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그 상가가 그 지역 주민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재영 PD. 네. 국제도시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외국 자본의 유치가 활발해야 할 텐데 지금 그것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개발이 완료되려면 시간이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 외자 유치가 부진한 것이 꼭 개발업자나 인천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천시는 국제도시의 계획이 아직 10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충분히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제 경우에는 송도 하면 해수욕장이나 유원지가 먼저 떠오르는데 지금 보니까 참 상점벽해라는 말이 실감나네요. 네, 송도는 원래 인천 앞바다의 작은 섬이었습니다. 이곳 주변 갯벌을 매립해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인 없는 바다를 메워 부가가치가 큰 토지로 변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에서 가깝고 인천공항과 항만에 인접해 있어 국제도시로서는 최적의 입지이기 때문에 투자자들부터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개발 전 거대한 갯벌이었다. 송도 갯벌은 이곳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갯벌은 국제도시를 개발한다는 명분하에 매립되기 시작했다. 나랏돈 1조 2천억 원이 들었다. 국제도시의 개발 바람으로 주민들은 갯벌을 내주어야만 했다. 저 앞에가 바다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조개 잡으러 들어갔다 나갔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 조개 잡아서 먹고 살았지 다른 게 없었어요. 생업을 포기하는 대신 보상을 받았다. 전업대책으로 매립된 땅에 대한 권리인 이른바 조개 딱지를 받았다. 10년 상황으로 7천만 원? 이렇게 해서 1년에 700씩 그렇게 갚아 나가는 걸로 받은 거지.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 딱지를 부동산 업자들에게 넘겼다. 실제 땅을 분양받기 위해서 내야 하는 대금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 우리 팔 때는 이게 5천, 6천, 예, 그 밖에 못 받았어요. 근데 지금 그 땅이 얼마래? 지금 6억 넘어가지. 땅만? 예. 그 아파트 지금 지어가지고 아파트를 그냥 거기서 지어서 아파트를 주잖아. 아파트만 팔아도 지금 아파트가 지금 6억 5천이래나 6억 5천이래냐 뭐. 갯벌이 사라진 땅 송도지구는 아파트를 짓기 위한 건설사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사실은 지금 전혀 외자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 조성 취지에 맞지 않는 아파트 중심에 그래서 인천 지역 사회에서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송도 경제자유구역에서 만약에 아파트 그림을 싹 지우게 되면 과연 건물 몇 개나 지금 송도에 있겠냐라고 하는. 국제 업무단지 개발을 맡고 있는 건 미국 부동산 개발 회사. 기업들 차원에서는요. 왔을 때 아무것도 없고 휑한 되면 사실은 기업 쪽에서도 그 직원들을 설득하고 오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시간이 뭐가 이렇게 동시에 쫙 우리가 꿈꾸듯이 그렇게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송도 국제도시에서는 아파트 분양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학교 역시도 건물이 높지 않아서 이 아파트는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가 옆에 있다는 걸 홍보 전략으로 썼다. 국내 유수의 대학 캠퍼스가 송도 국제도시에 들어온다는 건 매력적인 투자 요인이다.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는 3월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었다. 인천시는 연세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제안했을까? 그 국제 캠퍼스에 연세대학교의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연구원 다 합해가지고 5천 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를 개발을 해서 그 개발 이익을 가지고 캠퍼스 건축비로 충당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옆에 유명 대학교가 들어오면 아파트 값이 뛴다고 믿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파트 등을 분양한 수익으로 대학 캠퍼스를 짓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 연세대학교가 공급받은 부지의 일부에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분양될 예정이다. 거기서 이제 개발 이익으로 짓는 거는 건물뿐이기 때문에 건물만 가지고 학교가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뭐 기자재도 넣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수도 새로 뽑아야 되고 뭐 등등 해가지고 거의 건물을 짓는 돈에 버금가는 돈을 연세대학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글로벌 비즈니스 메카 송도 국제도시의 거의 모든 업무 시설은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한 개발 이익으로 짓고 있다. 컨벤션 센터와 중앙공원. 국내 최초의 국제학교인 송도 국제학교 등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버금간다는 아트 센터도 상가를 분양해 얻은 이익으로 만들어질 예정. 국내외 유명 대학을 유치해 국제적 교육 단지를 지향하는 글로벌 캠퍼스는 절반은 정부 예산, 나머지 절반은 아파트 등을 분양해 얻은 개발 이익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그 땅값이 싸니까 싼 땅값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데까지 이렇게 잘 조성이 됐으니까 그 차액으로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수 있겠어요. 아, 국가에서 세금 내서 해주면 좋죠. 그게 바로 중국의 상하이고 두바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꾀를 내서 우리가 이런 그 아파트라든지 상가를 분양을 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교라든지 혹은 이런 중요한 시설에 시설비를 지원하고 이런 개념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머리를 잘 쓰고 전략을 잘 세우고 좀 재밌게 얘기하면 재주를 부려가지고 이런 모델을 만드는 것이지 이걸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죠.
때마침 부동산 열풍을 타고 송도가 내세운 국제도시의 이미지는 많은 이들을 송도로 모이게 했다. 이들의 돈으로 이 이미지는 실현된다. 한번 나오자면 그 고분양가로 분양을 받은 그 돈으로 해서 기반 시설 다 조성을 했고, 그러니까 뭐 제주는 누가는 뭐 모은다고 우리 돈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는 이제 기부천여에다 모다에다 자기들끼리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건설 회사들은 갯벌을 매립한 땅을 인천시로부터 파격적인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받았다. 이 아파트 부지 역시 3.3제곱미터당 평균 155만 원 선에서 공급받았다고 한다. 계약자들은 이 땅에 지은 아파트를 3.3제곱미터당 1,700만 원 정도에 분양받았다. 이들은 건설회사가 분양가를 법적 제한 없이 높여서 너무 많은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평당으로 치면 1,700만 원. 당초에 매립, 갯벌을 매립한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국민 택지 성격이 다분히 강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공공택지의 경우 건설회사가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분양가 제한을 받는다. 당시 건교부에서는 여러 차례 걸쳐 이 아파트를 세운 땅이 갯벌을 매립한 공공의 땅이므로 분양가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건설회사는 이 아파트의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책정해 분양했다. 왜 송도 13블록, 14-1블록을 공공택지라고 해놨을까요? 그 당시 보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관련 보도자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오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서 개발되고 조성된 부지고 그렇게 완료된 이후에 저희가 인천시로부터 매입한 땅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희들은 공공택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공원가 대로 땅을 그렇게 줬는데 거기다 이제 뭐 오피스텔 짓고 아파트 짓고 하면 어마어마한 액수 남을 거다라는 게 이제 사실 실측이니까. 네, 그렇기는 한데 그 전체를 우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컨벤시아가 1,700억 드렸는데 그게 우리한테 기부 체납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공짜로 준 겁니다. 사실 1달러에 줬죠. 센트럴 파크도 1,800억 드려서 이제 공사를 한 건데 그것도 우리한테 1달러에 넘겨준 겁니다. 사실 그 지금 거의 국제학교가 이제 2,00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국제학교를 그 사람들 사유재산이라고 보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인프라를 그 사람들이 다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뭐 아파트를 팔아서 이익이 다 어디 갔느냐 하지만 그게 다 그런 데 포함이 되어 있고 그것을 다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는 국제도시라는 위상에 걸맞게 대형 첨단 건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지금 뭐 경제자유계획의 어떤 외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물은 들어섰는데 실제 보니까 뭐 건물 들어선 거는 뭐 상당히 많이 들어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실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 하는 걸 느끼게 되고. 송도 국제학교는 개교 일정을 두 차례 연기했고 운영 기관이 두 번이나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오는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고 인천시는 밝혔다. 이 학교는 정원 2,100명 가운데 30% 가량을 내국인으로 뽑을 수 있다고 한다. 사실상 송도에 들어서는 외국인 학교의 경우에는 특목고에 변형된 형태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 없이도 내국인만으로도 개교가 가능하게 됐고 내국인 비율도 정원의 30%까지 사실 늘린 상황인데 유치원 100명 정원에 한국인 30명만으로도 개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이 얼마나 채워질지는 현재까지는 미지수다. 65층 동부가 트레이더 타워는 기업 유치가 힘들어지자 업무 시설 대신 주거 시설을 늘려달라고 신청하기도 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151층 인천 타워. 2년 전 대통령까지 참석한 기공식을 열었다. 오늘은
매우 자랑스러운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랜드마크로서 수많은 기업과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151층 인천타워는 아이페이지를 넘어 글로벌 비즈니스의 상징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20개월이 지난 지금 151층 인천타워는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 문제는 151층이라는 거대한 빌딩을 과연 무엇으로 채울까 하는 점이다. 엄청난 규모의 상업시설을 짓기는 하지만은 그 안에다가 어떤 비즈니스 기업을 유치할지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청사진은 전혀 나와 있지 않는 그런 형국이고요. 향후에 그 공실률을 어떻게 채울지 이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51 인천타워 역시 이 사업을 주관하는 외국 투자자에게 거대한 면적의 주거 상업 용지를 원가 수준으로 넘겼다고 한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평당 최소한 7,800만 원의 별도의 이익을 발생하는 구조를 주면서 포츠만에서 짓는 151층을 짓게끔 유도한 그런 결과밖에 안 됩니다. 역시 이 사업도 아파트 상업시설을 분양한 이익금으로 151층짜리 빌딩을 짓는 구조다. 151 인천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주거용 레지던셜 에어리어하고 그다음에 상가, 그다음에 오피스 빌딩. 근데 1차로 보통 이게 저희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151층을 먼저 져라. 그다음에 이제 레지던셜 에어리어는 나중에 져라. 만약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을까? 페널티가 있는 경우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현재 계약상에 그건 보완해야 될 부분입니다. 페널티 없다면 페널티 현재 없습니다. 인천광역시는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6년 반 동안에 445개의 국내외 기업이 들어왔고 그중에서 75개의 외투 기업이 들어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맺은 MOU 양해각서 가운데 약 20%는 무산됐다고 한다. MOU라는 게 사실은 아무 법적 구성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메모란덤 오브 언더스탠딩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이해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기 실적으로 다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언론은 또 보도대로 내시니까 또 그대로 또 보도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처음에는 엄청나게 눈이 돌았구나 생각하는데 나중에 봐서 보면 이제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망하게 되는 거죠. 송도 11공구는 인천 연안의 마지막 남은 갯벌이다. 저새 등 세계적인 멸종 위기 새들이 날아들고 다양한 갯벌 생물들이 서식하는 송도 갯벌. 이것도 매립공사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근데 이제는 이게 너무 귀해져 갖고요. 단가도 세고요. 이게 맛이 되게 좋거든요. 사실은 이게 달고. 송도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막 이렇게 다 벌어먹고 사는데 거기 막으면 얼마나 거기서 그거 여기 사람들 다 거기 그거 막으면 이 바다도 망가지고 거기도 망가지고 뱃사람도 해먹을 것도 없고 여기 어민이 살 수가 없어. 이거 어디서 따오신 거예요? 이거 거기서 송도풀 거기 송도 11공구 이거를 막아버려서 뭐 해야 되는 거야? 땅장 사야 되는 거야? 뭐 해야 되는 거야? 송도 국제도시가 국제도시라는 위상에 걸맞게 개발되고 있는 것인지 수도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도시에 불과한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네, 김 PD. 지금까지는 분양이 잘 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분양이 안 돼서 계획된 청사진이 무산되거나 연기라도 되면 미리 먼저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김영 PD 수고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 그리고 수도권 2천만 인구 등 상해나 홍콩과 같은 국제도시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부동산 시장의 위축과 같은 악재가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눈앞의 성과에 급급해 서두를 게 아니라 좀 더디더라도 부작용이 없도록 차근차근 다져가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